우선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타바타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 한 세트가 45초 정도 되고, 그리고 쉬는 타임이 30초 정도 돼서, 그 한 세트에 정해진 동작을 하게 되고, 그게 총한 15세트 정도 되면 한 15분 정도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쉬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고, 이 타바타 운동을 시작한 지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 타바타 운동뿐만 아니라 시간이 될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러 짐에도 가고, 그리고 조깅도 겸해서 하고 있고요. 이전 20대 초반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제가 운동을 했던 이유는 몸을 가꾸기 위한 목적이 컸다면, 지금은 체력 보충을 위한 게 간절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리사로서 일하면서 체력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크게 아픈 적도 없고, 매일 고강도로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는 걸 느끼고요. 물론 피곤은 하지만 이전에 운동을 하지 못했을 때와 운동하고 나서 느끼는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하고 와서 느끼는 근육통 같은 것들, 다리부터 허리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고통과 운동을 하고 나서 느끼는 고통의 차이점은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리사로서 살아온 지도 벌써 15년 이상이 돼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건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막 레드불 같은 것들을 들이키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그것을 운동으로서 채웠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 드링 같은 것으로 잠시나마 힘을 얻는 것은 정말 단기적인 도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피만은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커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시진 않아요. 운동으로 정신을 깨운 후에 출근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매일매일 운동을 쉬지 않고 한다는, 물론 쉬는 날에는 하루 정도 거르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이외에는 정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도전이기도 하죠. 그런 자신만의 작은 도전 하나하나를 성취해가는 그런 맛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생활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기도 한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자신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결국 자기 직장이고 자기 직업이 될 텐데, 그 직장에서 평소에 체력이 받쳐지지 않아서 불행하게 된다면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타바타 운동 이외에 조깅에도 빠져 있어서 퇴근 후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 많이 뛰지도 않아요. 어쩔 땐 2km, 뭐 많으면 5km 정도 뛰고 있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쉬지 않고 뛰고 나면은 땀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그 기분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땀에 젖다 보니 또 나시티를 쿠팡에서 세개더 샀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사가 왜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직 요리사분 또는 요리사를 꿈꾸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육체가 건강해야 또 정신도 건강할 수 있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삼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